불교 호스피스 도량 태고종 제주 반야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반야사 주재 현파 스님과 신행단체인 제주 반야사 공덕회는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과 송병철 제주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전달했고, 제주바라밀 호스피스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자비 연꽃 등을 전달했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힙시다. 아, 네. 코로나로 어려운데 밝은 희망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한 삶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 반야사는 태고 복지재단 산하 노인 요양시설인 제주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 각 100kg씩 200kg의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